왜 웨스트 레인보우는 대품이 없을까요? 대품 한번 도전해볼까요? 저희 3만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2년 전 가격에 건달토와 소생토를 드리고 있는데요. 소PD 설명 부탁드릴게요. 아, 예,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. 네, 건달토는 보시는 것처럼 좀 살짝 드라이해요. 그리고 이 친구는 베란다에서 이제 달달달달달 달구는 흙이고 그대로 이제 굳히는데 좋은 흙이에요. 소생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우스 뭐 키핑장, 노지 환경에서 이제 쓰실 수 있는 흙인데요. 뭐 애기 다육이 같은 애들 이제 어린애들 사오면은 키우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쁘게 발색이 나오면서 클 수 있게 도와주는 흙입니다. 그러니까 베란다에서는 건달토, 나머지 뭐 노지나 뭐 하우스 환경에서는 소생토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벤트 언제까지 하나요? 네, 이벤트는 5월 23일 화요일까지 하고요. 2년 전 가격 6kg 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. 아우, 뭐 대품이 별건가요? 제가 그랬잖아요. 없을 때는 합식하면 대품이 된다고. 그래서 저는요, 그 웨스트레인보우가 기본적으로 대품이 없습니다. 전 본 적이 없어요. 제가 못 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대품을 지금 만들 거고요. 그냥 쉽게 말해서는 합식입니다. 근데 기왕이면요 큰 게 좋겠죠. 그래서 화분을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할까 하고 막 놨다가 제일 큰 거, 제가 아끼는, 이거 진짜 아끼는 화분인데,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. 여기에다가. 화분 같아, 신선. 아니, 그전에는요, 우주선이라고 했어요. 아, 그래요? 네네. 아니, 그냥 내가 그냥 그랬어요. 이 화분 만드신 분은 뭐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,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렇게 기본적으로 밑작업을 해놓겠습니다. 저희는 하우스 환경이니까 소생토죠. 네, 그리고 이제 배수는 이 화분이 그닥 높지 않아서, 제가 그리고 또 이렇게 높게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다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뭐를 했냐 그냥 중간마사를 했죠. 네, 여러분들 보셨죠? 중간마사 놓고 배수층을 중간마사로 하셨다고? 그렇죠. 그리고 소생토를 이제 깔았습니다. 깔고 원래 이런 거를 다 이제 털어놓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보시겠지만 또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 털어야 좋은지를 모르세요. 해서 이 터는 방법도 보여드리는 겁니다. 뭐 터는 방법이 별거겠냐 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이 터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잘못 털게 되면 아침에 다녀가신 분도 그래요. 난 맨날 말려 죽여요. 말려 죽여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뿌리 활착이 안 되게끔 방해를 주는 이런 상토 성분, 피트모스 성분을 제대로 털지 않는다면 여기서 배배 꼬여서 뿌리가 활착이 안 되고 그대로 말라 죽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정도까지 털어야 되는구나. 물론 저희는 털어서 보내는 그 식물을 털어서 보내요. 왜냐면 그래야 여기서 뭐 잘못된 거, 뿌리 잘못된 거 그거를 알고 저희가 안 보내드리는데 조치를 해서 보내드리는 네, 네. 그렇죠. 아니 나쁜 건 안 보내드리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원래 네, 이런 건 절대 안 보내드리죠. 네. 지금 보면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른 아이보다 이 아이들 작았어요. 그죠? 근데 이렇게 깍지가 있잖아요. 맞아요. 이런 것도 네. 저희가 리얼하게 보여드리려고 왜냐면 지금 제가 보는 데서 뽑는 거예요. 네, 지금 왜냐면 준비 싹 해놓고 예쁜 애들만 보여주면은 뭐 저희도 영상이 더 예쁘게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네. 모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하나 이제 뽑고 나서 그래 너 하나 또 뽑아보자 영락 없이 이 아이들은 깍지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저는 사실 이렇게 일단은 약을 쳐주지만 제가 경험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약친 상태에서 하면 얘가요 부활이란 말을 여기다 쓰면 안 돼요. 그죠?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떡하냐? 저는 약물에다 담근다 그랬어요. 여러분들도 네, 깍지가 그 그냥 약만 쳐주면은 안 죽고 살 수가 있어서 네, 네. 아예 그냥 이파리를 푹 하루 정도 담갔다가 담가서 네 그렇게 합니다. 네, 말렸다가 심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가 입이 떨어지면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요. 이런 아이들 입꼬지 아주 잘 됩니다. 그래서 입꼬지를 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뿌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이런 아이들로만 심으시고 식재하시고 저렇게 혹시 분째 구매를 하셨다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게 깍지가 있다 그런 아이들은 빼놓으셨다가
바로는 약을 좀 쳐주세요. 아 맞아. 저희 그리고 좀 약간 저희 이제 식물 구매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분짜 배송해 달라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저희가 네. 이런 이유 때문에 분짜 못 보는 맞아요. 일이고. 방금 웨이스트 레인보우도 보시면 겉으로 볼 때 아무 이상 없었잖아요. 그렇죠. 아니 보세요. 통통하고 네. 얼마나 예뻐요. 그러니까 정말 네. 예쁜 모습이었는데 깍지가 안에 있었잖아요. 네네. 네. 그거를 저희가 그냥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 받아보셨을 때 아 이거 이상 물건 이상한 거 보내네 이렇게 말씀을 그럼요 네네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, 맞아요.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확인을 하고서 보내드립니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뭐 화분갈이를 못하는데 왜 분짜 안 보내주셨어요 하면은 저희는 그런 이유 때문에 네 그리고 네, 안전하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. 네, 네. 그렇게 지금 저희는 흙을 다 털고 있습니다.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는 애들은 안 보내드리고 이제 네. 상태 좋은 애들만 보내드리고 어떤 애들은 보면은 같이 들어왔는데 좀 연식이 돼갖고 뿌리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노화가 됐다 그러나 그래요.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런 이유로 저희는 이렇게 뽑아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.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뽑는 거 이거 일이에요. 그리고 또 어느 분들은 그렇죠. 아파트 생활들 많이 하시고 흙 버릴 데 없다고 좀 뽑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또 이제 한여름에 또 바로 분갈이 못하고 그럴 때는 분째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차피 하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떼어놨다가 입고지 하는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고 또 그 제가 연습을 한다고 적심을 했더니 적심한 아이를 꽂아놨더니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도 같이 합식을 해서 심어서 여러분께 예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 제가 적심한 아이, 위에 아이예요. 아래 아이는 또 저쪽에 있습니다. 화분에. 연습한 거예요.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연습하셔도 좋아요. 집에서 아 우리 집에 해가 좀 부족하니까 요 아이가 좀 웃자랐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자르세요. 한여름만 피하세요. 한여름 복죽만 피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적심의 여왕이 되실 수 있어요. 혹시 또 남자분들 보시면은 나는 뭐야 왕이야. 네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저는 그냥 머릿속으로 지금 이거 털면서 그려봤어요. 이 아이를 어느게 앉혀볼까 하고 어떻게 대품을 만들어 볼까 하고 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. 저 이렇게 해서 만들 거고요. 그냥 저는 그래요. 저보다 손이 작으신 분은 별로 없으세요. 제가 손이 굉장히 작은 편이라 이렇게 네 송이 정도는 충분히 한 손으로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고 처음에 모양을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. 그렇죠. 네, 네, 센터를 잡아준 거예요. 센터를 그러니까 네. 가운데를 잡아준 다음에 식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. 여기 펄라이트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깍지처럼 보일 수가 있네. 노안 수술하셔가지고 눈 잘 보여요. 잘 보여요. 잘 보여요. 근데 왜 그걸 왜 여태까지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. 빨리빨리 안 하고 바빠서 그랬죠. 그렇죠. 네. 너무 좋습니다. 지금 여러분도 혹시 미루고 계시다면 겁내하지 마시고 새로운 세상이 보일 거예요. 새로운 세상이 보일 거래. 아유.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 맞지? 네, 환하게 보입니다. 아주 기가 막힙니다. 근데 진짜. 근데 여러분들 예, 지금 그 뭐 어머 저거 제대로 심어질까 하고 걱정들 하실 거예요. 그냥 여러분들도 만약에 집에서 이거 만약에 저처럼 집에 있는 애들 또 여러 개 또 많이 사셔가지고 이렇게 합식하신 분들도 계세요. 제가 봄에 그렇게 판매를 했을 때 합식하신다고 얘는 뿌려졌네. 그래도 이렇게 저 꽂을 겁니다. 네. 거기서 어차피 나오잖아. 네 나와요. 밑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. 야, 근데 이제 완성도 안 됐는데 엄청 예뻐요. 그렇죠. 근데 우리 조피디는 이렇게 화려한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웨스레인보우 한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랬잖아요. 그죠? 아, 제가 두 번도 말 안 했죠. 좋아요 그랬어요. 네, 좋아요. 아니, 저는 영상을 뭐 제가 뭐 전문적으로 찍는 건 아니지만 네. 영상을 찍기 때문에 영상에 예쁘게 나오는 애들이 장땡인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그게 제 저 아니 좀 이렇게 뭐 정보 영상 주신다고 막 망가진 거 들고 오시고 그러면은 사실 조금 스트레스 받아요. 아니, 왜냐면 영상에 예쁘게가 안 나와가지고. 근데 또 저는 또 뭐 알려드리고 싶으니까요. 네. 요럴 때는 요렇게 하세요, 저렇게 하세요. 네. 그거 있잖아요. 그 잘난 척도 병이라고 뭐 계속 알려드리고 아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네. 그런데 우리 조피디를 아주 싫어합니다. 그렇게 예쁘지 않은 애들 썸네일은 무조건 예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지 이제 보시니까 좋은 정보를 드려도 이게 뭐라 그래야지 많은 사람이 안 보면 소용이 없더라고. 그런 거예요. 네, 근데 네. 그 대목에서 좋아요 소리 나왔을 때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의 미덕입니다.
한번 더 하세요. 한번 더 하세요. 다시. 좋아요. 구독 부탁드려요. 근데 원래 이렇게 해야 돼. 어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아, 우리 저 그 소리 잘 안 하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시면 구독하시겠지 하고 있는데 그 100만 유튜버 하시는 분이 100만 유튜버로 가는 뭐 지름길? 무슨 길 뭐 어떻게? 그냥 이제 그 또 다른 뭐 녹바꾸 탁재훈인가 탁재훈 연예인 탁재훈 나와가지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네네. 거기서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이 나왔어. 네네.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는 뭐 2주에 영상을 6개씩 일주일에 3개씩 꼬박꼬박 올리고 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 지겨워 하시지만 그 말을 계속 해주셔야지 이게 구독자분들이 는다고 하시더라고. 제가 또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잘하잖아요. 좋은 그래서. 팁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갖고 제가 아까 좋아요 단어가 나왔길래 얼른 한번 써먹어봤습니다. 아 딴 때는 말하고 싶어도 생각이 안 나서 말 못해요. 생각이 안 나서 이거는 합식한 거라서 끝까지 안 다져주는 거예요? 덮어만 주는 거예요? 올라올까 잘못하면 봐? 올라옵니다. 그러면 그리고 이게 만약에 뿌리 사이가 다 안 들어가면 다 들어갔습니다. 다 지금 들어갔어요? 지금 했어요. 제가 도구를 안 갖다 놔서 깊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핀셋 갖다가 핀셋 갖다 했어요. 핀셋 갖다가 왜냐면, 그게 그렇게 하신 거구나. 네네 지금 핀셋 갖다 다져줬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아이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다. 네. 지금 느끼시죠? 안 흔들려요. 심은 거예요. 지금 심었습니다. 네. 그 여러분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얹혀놓고 흙 덮어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흙 덮어주시고 살짝만 다져주시고 그러니까 살살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. 합식했을 때 너무 세게 하시면 그게 이제 화산 폭발하듯이 가운데에서 밀고 나옵니다. 밑에 흙이 차면서 이게 온폭하고 올라오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즘 같은 날씨 지금 뿌리를 막 많이 자르거나 그런 거를 하지 않았습니다. 이럴 때는 테두리다가 살짝 물을 주시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. 요새 뭐 배수 잘 되겠다, 바람 좋겠다, 요새 온도 높겠다. 네, 아주 뭐 30도 넘으면 안 되고요. 요새 같은 그렇죠, 때는 아직 그래도 습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아직까지는 분갈이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습도 높을 때는요, 흙을 마른 흙을 쓰시고요, 물을 안 주시면 돼요.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보시잖아요. 보름이고 이제 뭐 20도 한번 쭉 뽑아보세요. 하얀 뿌리 나와 있습니다. 물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. 그때 스탠바이하고 딱 주면은 애들이 팍 하고 핍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제가 꿈에 그리던 웨스트 레인보우 대품을 갖게 되었답니다. 대품 아니고 합식입니다. 어때요? 우리 조 PD? 아, 저는 생각에 마음에 드나요? 아니, 생각대로 마음에 드는데요. 어, 그래요? 네. 어, 나 여러분께 이거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. 약 올리는 거 아니고요. 네, 지금까지 웨스트 레인보우 담아마표 대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